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미니 바이올렛이 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미니 바이올렛을 처음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인 생육 환경하고 그리고 관리 방법, 분갈이, 그 다음에 번식 방법 중에 하나인 잎꽂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봐오던 일반적인 그 바이올렛,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아프리칸 바이올렛 혹은 세인트폴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다르게 이렇게 크기가 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미니 바이올렛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칸 바이올렛과 미니 바이올렛을 구분 짓기도 하고, 또 시중에 유통될 때도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 미니 바이올렛이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아프리칸 바이올렛인데 미니종, 그리고 세미 미니, 스탠다드, 라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에서 바로 잎이 나오는 이런 로제트형인데, 바이올렛도 아이비 제라늄처럼 약간 넝쿨성으로 자라는 그런 트레일형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하고, 미니 바이올렛은 아프리칸 바이올렛과 전혀 다른 종류가 아닌 그냥 작은 종류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스탠다드 종이나 라지 종을 키워보신 분들은 무난히 미니종도 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니 바이올렛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육 환경은 15도에서 25도씨 정도이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환경이 그냥 실내 거실 정도 수준이면 무난하겠습니다. 겨울에 베란다에 온도가 5도 이하로도 떨어지기 때문에 5도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식물들은 저온 처리를 통해서 저온 기간을 거쳐야지 꽃눈이 형성이 되지만은, 이것은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꽃눈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또 겨울에 서늘한 베란다에 두시면은 성장을 거의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밤에 낮은 온도에서 이 잎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밤을 보내게 되면은 이게 서리 맞은 것처럼 잎이 축 늘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 때는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내 거실에서 키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햇빛 같은 경우는 너무 직사광선을 보게 되면 잎이 타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실내 거실의 그런 부드러운 빛 수준이면 무난하겠습니다. 밝은 곳에 둔다면 연중 꽃을 계속 볼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빛이 좀 부족하고 어두운 장소에서 키우게 되면 이게 꽃눈이 잘 형성되지 않고 잎만 연약하게 이렇게 웃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바이올렛도 빛이 적어도 잘 산다 그러지만 음지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량의 빛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제라늄과 비교해 보자면은 제라늄 혹겹 피는 수준 정도면은 무난하게 잘 키우실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물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식물이든지 물주기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미니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물을 줄때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너무 찬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 물과 식물의 이 잎의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물을 주게 되면은 갈색 줄무늬가 생기거나 아니면 얼룩무늬 점이 생겨서 이 잎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잎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물을 좀 떠놓으셨다가 어느 정도 실온에 가까운 온도로 올라갔을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도 이상만 차이가 안 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물을 주실 때 이게 화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것을 손으로 파서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렇게 들어봐가지고 무게감을 좀 익혀두셔 가지고 물을 주실 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나름 건조에도 강한 편이라서 말라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습으로 죽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너무 말리게 되면은 잎이 또 늘어지게 되고 성장도 느려지고 꽃도 잘안 피고, 그리고 피어 있는 꽃도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주기는 좀 적정하게 맞춰서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주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늘 이야기
알려드리지만은 분갈이시에 흙배합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물주는 방법이 좀 달리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배수가 잘 되게 흙배합을 해가지고 이 아래 배수구멍으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흠뻑 주고 그리고 물을 쭉 빼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분이 이게 작다 보니까는 때에 따라서는 저면 관수를 하는 게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습한 환경에서는 토분을 저면 관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흙에 물이 스며들지만은 토분에도 물을 같이 머금게 돼서 습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면 관수를 자주 하신다면은 그런 점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슬립분이나 아니면 풀분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바이올렛 같은 경우도 다육식물처럼 체내에 수분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거나 흙이 배수가 안 돼서 계속 이게 젖어 있게 되면은 무름이 와서 썩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은 사람도 피곤하고 식물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는 이 잎에 물이 직접 닿지 않게 잎을 살짝 들쳐가지고 그 아랫부분에 빙 둘러가면서 물이 아래쪽으로 충분히 빠지도록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주시면 이렇게 배수구멍으로 물이 쭉 빠지도록 이런 식으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면 관수를 하실 경우에는 화분의 3분의 2 정도 깊이까지 담궈서 겉표면에 물이 충분히 흡수된 상태에서 건져서 물을 충분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나면은 간혹 이 잎 끝에 물방울이 맺히는 그 이렇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특히 저면 관수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을 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담궈두는 시간을 좀 더 줄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이렉 현상 자체가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다는 징조이기도 하고 햇빛을 많이 받거나 밤에 기온이 낮아지면은 잎이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무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은 이야기를 안 드려도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분갈이를 하면서 그 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는 통상적으로 봄과 가을에 해주지만은 실내에서 주로 키우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라면은 지금이 11월 중순인데 지금 정도에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이나 장마철에는 가급적 좀 미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갈이 전에 우선 좀 화분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미니바이올렛은 화분을 크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몸체에 비해서 뿌리가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작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독일 표준 화분 7호에서 8호 정도를 주로 쓰는데 이런 슬립분을 쓰셔도 되고 그리고 토분을 쓰셔도 됩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물 주는 방법과 연관지어서 선택에 참고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좀 색상이 있는 것을 좋아하시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다육이 화분이나 이런 거를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깊이 발달하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넓고 그리고 짧은 그런 화분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시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봤을 때 미니바이올렛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손을 좀 대줘야 된다 할 경우에 분갈이를 해주게 됩니다. 그 기간이 보통 빠르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그 사이가 되게 됩니다. 생육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이르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새순이 지금 나와서 다른 포기로 구성이 되려 할 때 그렇게 포기 나누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잎이 너무 아래로 이렇게 처져 가지고 흙에 달려고 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뽑아 가지고 이 아랫잎도 돌아가면서 한번 좀 손질을 해주고 포기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분갈이와 병행해서 해주시면은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갈이를 할 개체인데요 이것도 한번 뽑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보시면은 위와 아래의 그런 대칭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위로 높게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면서 넓게 자라고 뿌리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깊게 자라기보다는 옆으로 퍼지면서 얕게 자라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포기가 생겨서 분주를 해야 된다면은 앞서서 언급드렸지만은 포기 나누기를 해가지고 독립개체로 이렇게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뿌리 정리나 이런 것도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심어주면 되는데 보시면은 잎이 이렇게 너무 처진 것들 이런 것들은 가위로 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좀 짧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좀 다듬어서 너무 아래로 처진 잎들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경사져서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바이올렛의 그 모화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게 통풍과도 관련이 있고 병충해도 더잘 걸리게 되고 그리고 모화심는 개체 중에 일부는 무름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포트에 한 개체를 심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낸 이 잎은 잠시 후에 이것을 이용해서 잎꽂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흙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물 주는 습관에 따라서 달리 배합을 해야 되는데 저처럼 표면이 마른 다음에 흠뻑 주는 경우라면은 이런 알갱이 흙 등을 좀더 넣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갖고 계신 이런 분갈이 흙 여기도 기본적으로 이런 펄라이트라든가 이런 알갱이 흙들이 섞여져 있는데 이 흙에다가 부수적으로 이런 펄라이트라든가 강모래 아니면 마사 이런 것을 7대3 비율로 섞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미니바이올렛이 몸집도 작고 화분도 작고 그리고 뿌리도 약해서 마사나 펄라이트 등 이렇게 알갱이 흙을 섞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입자가 작은 이런 솔잎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그냥 일반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분갈이 흙에다가 펄라이트 솔잎하고 그리고 강모래 훈탄 소량을 섞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훈탄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조금만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훈탄이라든가 차콜칩 그리고 숯 아니면은 재종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미량 요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기량작용에 의해서 잎색이 노랗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라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훈탄이나 이런 종류를 넣으실 거면은 꼭 소량만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보통 전체 흙 배합 비율의 5%를 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 이 소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저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표준 8호분을 쓸 건데 이 정도의 흙에 들어가는 훈탄의 양이 반 티스푼 정도 양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래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영양 번식이 잘 되는 종류라서 통상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게 영양 번식이 잘 되는 종류들은 분갈이를 할때 뿌리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자란 경우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이렇게 정리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바로 심어줄 건데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미니바이올렛도 마찬가지로 뿌리를 잘라내게 되면은 인위적인 거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뿌리를 건들지 않은 경우에는 흙배합 시에 섞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유 그런 거름들 예를 들어서 뭐 우분, 계분, 돈분 이런 것들 그런 종류들은 거름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바이올렛에는 섞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름과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섞어주시려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성질이 순한 그런 부엽토라든가 아니면은 지렁이 분변토 정도 소량 섞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독일 표준 사이즈 분 8호분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거고 이거 밑에다가 깔만 까시고 그리고 마사토로 배수층을 형성해 주시고 그리고 흙을 먼저 채워주게 됩니다. 다른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게 다른 것은 이렇게 흙을 3분의 1 정도만 채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개체를 심고 흙을 넣으면서 이렇게 털어서 위로 뽑아 올리면서 이렇게 다져가면서 흙을 계속 채워주는데 이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이 뿌리가 얕고 넓기 때문에 흙을 그보다 더 많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가운데를 좀 이렇게 온폭하게 파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것을 그냥 올려놓는다는 생각으로 올려놓으신 다음에 물줄 때처럼 잎을 살짝 들치고 주변을 돌아가면서 흙을 골고루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져주시는 거나 그런 거 필요 없이 옆에만 그냥 살살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흙을 채워주신 다음에 표면 쪽에 이 손가락 면을 바짝 붙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장자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한번 줘서 이렇게 충분히 물이 빠지게 이렇게 해주시고 바닥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흙이 이제 안정화돼서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화장석을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도 화장석을 이렇게 깔아놨는데 이 화장석은 미니바이올렛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 잎이 흙에 직접 닿거나 아니면은 이 물을 줄때또 여기다가 분무기 노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흙이 다시 튀어 올라서 이잎 뒷면에 묻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있습니다. 이 화장석은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을 통해 들어오는 그냥 밝은 곳,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곳에 두시면은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그럼 다음은 방금 이 잘라낸 잎을 이용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 정도로 잎꽂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잎꽂이도 삽목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할 것이 잎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길어도 안 좋고 너무 짧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굴률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길이가 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셨을 때이 정도 길이가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다른 잎꽂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제라늄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잎꽂이를 위해서 보통 잎을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따주어서 이 입자루 끝에 생장점을 살리게 되는데 이 바이올렛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모체 부분에 상처가 나가지고 무름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입자루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삽목도 삽수가 좋아야지 성공률이 높아지듯이 이 잎꽂이 같은 경우도 잎이 크고 싱싱해야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더잘 되고 이렇게 좀 작은 것들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성공 확률이 그만큼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말렸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발굴률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바로 이렇게 채취한 다음에 물이 올라 있을 때 그때 그냥 바로 해주시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니 바이올렛은 다른 종류들보다 잎꽂이가 빠르게 좀잘 되는 편이라서 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수태, 흙등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들은 나중에 기회가 될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흙에다가 하실 경우에 이 잎꽂이도 삽목과 마찬가지로 그런 거름기 없는 흙일수록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흙은 보통 무비상토라든가 아니면 코크피트, 피트모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는 게 유리하지만은 오늘은 가장 보편적으로 할수 있는 방금 전에 분갈이를 하고 남은 그 흙에다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만약 여기 거름이 들어가면은 이 흙은 잎꽂이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거름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작은 슬립분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 슬립분의 안쪽으로 잎이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보시면은 살짝 이 정도, 그럼 여기는 한 3분의 2 정도까지 흙이 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수층을 별도로 형성 안 하고 그대로 그냥 흙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흙을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꽂으실 때 이런 나무 막대나 이런 걸로 먼저 구멍을 이렇게 뚫으신 다음에 꽂아 주셔도 되는데 이런 핀셋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경우에는 이 입자루 부분을 이렇게 잡으셔 가지고 이것을 꽂아 주시면은 잎꽂이 할 때는 편하게 이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꽂으실 때 너무 얕게 꽂아도 발굴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꽂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깊게 이 잎이 흙 속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꽂아 주게 되면은 무름이 오기 때문에 잎 전체는 외부로 이렇게 노출되게 꽂아 주셔야 되고 흙과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여기다 이제 물을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물조리나 이런 걸로 이렇게 아까 물 주듯이 이렇게 주셔도 되지만은 이런 분무기가 있을 경우에는 분무기 노즐을 좀 돌려가지고 물이 일자로 나오게 해서 가급적이면 잎에는 그렇게 안 닿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물이 빠져나올 정도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신 다음에 투명 비닐이나 랩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윗부분을 밀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은 뚫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폐를 하는 이유는 잎마름으로 인한 그 실패를 줄이고 그리고 온도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증산작용을 억제시켜서 발근을 더 빠르고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론상 이 밀폐삽은 빛을 가려주면 더 효과적이기는 하지만은 실제 해보면은 무름이나 곰팡이 때문에 차광까지는 필요가 없고 지금은 그냥 밝은 곳에 두시면 되고 그리고 서늘한 베란다보다는 거실에 좀 따뜻한 실내에 두시는 게 발근이 더 효과적으로 빨리 됩니다. 한달 정도면 뿌리가 나오고 그리고 두달 정도면은 순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비닐을 벗겨주시거나 아니면 이 랩에다가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구멍을 좀 여러 개 뚫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키우시다가 잎이 3장에서 4장, 5장 정도 나올 때 그때 1차 이식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니 바이올렛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법과 분갈이 그리고 잎꽂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미니 바이올렛을 좋아하고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일반적인 그런 식물에 비해서
편해서 부피가 작기 때문에 공간적 부담도 적게 들고, 그리고 짜투리 햇빛 정도만 있어도 연중 꽃을 피우게 되고, 그리고 요즘은 꽃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런 무늬종처럼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 특색 있게 그렇게 키워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